결국엔 제왕절개로 가기로 했습니다. 나랑 맹하는 폰 징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1시 25분인데 일어나니까 포니가 뭔가 양수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가지고 일단 지금 급하게 옷 입고, 그리고 포니는 바로 화장을 하러 갔어요. 화장하러 가고 저는 지금 일단 집안일 좀 하고 하는 동안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포니가 오빠 나 양수 터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멍해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준비하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 받아보고 이게 양수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건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증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출산할 수 있는 증상. 양수 같은 게 계속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막 통증이나 뭐 그런 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 2시간 동안 증상을 시켜보고, 그리고 만약에 양수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양이 더 많아지면 그때 방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배 아픔 이런 거는 없으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이제 천천히 밥 먹고, 뭐, 집 정리하고, 찰리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천천히 병원 가겠습니다. 그 네. 푸니는 출산을 위해서 화장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랑 할머님과 같이 식사하러 왔습니다. 장모님도 같이 갈 거예요. 뜬땐 마이 가봐. 뜬. 네, 저희는 병원을 도착했고 포니랑 장모님께서는 먼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주차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원하고 출산하게 될 병원은 여기 치앙마이의 방콕 병원이고요. 그동안 뭐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비싸요. 병원이 포니가 얘기해 주기로는 치앙마이에서는 제일 비싼 병원. 근데 비싼 이유 중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은 서비스 그리고 좀 질이 좋게 받으려고 해서 일부러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줄도 많이 안 기다려도 돼요. 예, 지금 출산실로 가고 있어요. 뭐 출산실이라 해야 되나, 분만실이라 해야 되나, 거기 가서 한번 검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마 출산을 하는 건가 봐요. 지금 방에 들어왔는데, 방이 꽤 넓네요. 지금 포니는 옷 갈아입으러 갔고 아마 여기서 내진 같은 거좀할것 같아요. 출산은 포니가 하는 건데 뭔가 제가 더 긴장돼요. 포니 누워 있어요 지금. 선생님 먼저 오신대.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여기 와서 오고 나서 여기서 바로 현장 결제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이게 결제를 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결제하더라고요. 그거 좀 신기해요. 먹튀할까 봐 그런가. 지금 촉진제 넣었는데 넣은 지 얼마 안 됐네. 벌써 진통이 오고 있어요. 장모님은 잠깐 계시다 가셨고 이제 저랑 둘이 남았어요. 많이 아파? 양수가
좀 나와. 아, 이게 느낌이 나? 아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오래 기다려. 보니까 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딱 4시 됐는데 2시간에 한 번씩 4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이제 한번 오실 때가 됐어요. 어지러워? 둥둥대는 어지러웠을 때 너무 그래서 토할까봐 토할까봐? 간호사가 그랬대. 이제 저녁 6시 반인데 이제 포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엔 제왕절개로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아파해서 참으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파해서 결국에는 네, 제왕절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 오시면은 저는 나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포니는 갔습니다. 지금 포니 수술하러 갔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고통 겪고 나서 수술을 하네 이거. 옆에서 보면은 저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보면서도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차라리 빨리 그냥 제왕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마이카 제왕 제빵빵 메이버 지금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장모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포니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포니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포니가. 그래야 같이 볼 텐데. 꿈인 것 같은 느낌? 현실 같지가 않은 느낌? 어. 어. 아니요. 아니. 징어. 아리, 아리야, 2007. 2007. 2007. 아리, 아리야. 아리야. 거기 탐마야. 나나 나나 สวัสดีค่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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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สวัส
าอุณหภูมิเราจะรักษาอุณหภูมินี้ประมาณสัก2ชั่วโมงค่ะเดี๋ยวถ้าอุณหภูมิดีพอดีตัวเขาเล็กเนาะเพราะฉะนั้นก็คือออกมาเขายังที่หนาวอยู่ก็เลยต้องให้เขารักษาอุณหภูมิตัวให้ดีก่อนแล้วเดี๋ยวเราจะไปอาบน้ำอาบน้ำเสร็จเราจะฉีดวัคซีนป้องกันตับเสียทีให้นะคะก็
ราะฉะนั้นต้องอาศัยการปรับตัวแล้วเราสังเกตชั่วโมงต่อชั่วโมงอยู่นั้นภายใน24ชั่วโมงแรกคือการสังเกตอาการเราจะยังไม่ได้บอกว่าไม่มีอะไรนะแต่ณตอนนี้คือทั่วไปโอเค아직폰이랑아리가안왔어요지금9시인데폰이는9시반쯤에올것같고아리도한10시쯤에온다고해가지고그때쯤이면둘다볼수있을것같아요장모님께서계속기다리고계시는데같이저랑빨리왔으면좋겠어요폰이는컨디션괜찮을지모르겠네못 봤어? 못 봤어? 나는 뒤집어서 이렇게 만 봤어. 아, 나 봤어. 진짜? 응. 귀여워? 귀여운데누구닮았어? 모르겠어. 난누구닮은지모르겠어. 나많이지금아파?어때?안아파. 고생했어. 야, 둘째는 나 그 무조건 제 왕전 기억할 거야. 오빠 봤어?나여기서봤어여기서나처음에저기지금와진짜이제야말로좀쉴수있는분위기가됐어요지금까지계속선생님들간호사님들왔다갔다하셔가지고저희이렇게셋이서같이있지못했는데이제좀네그러니까이제좀숨을틀수있어요그리고뽁뽁이 뽁뽁이를잠깐예열어드리자면은뽁뽁이가지금자고있어요누구닮은것같아요그러니까누구닮았을까요저도너무궁금합니다누구는저닮았다고하고누구는폰이닮았다고하는데원래는제왕절개말고저희가자연분만을하려고했었는데두가지이유가있어요저희가제왕절개한이유는일단첫번째는일단폰이가너무아파해서그렇죠그리고아플때마다애기심장이박동이느려지거든요그것도확갑자기느려진다고하니까간호사와서보니까이게아마탯줄이목에감겨있었어목에감겨있는증상일수도있다하지만그박동낮아지는빈도가그렇게그긴게아니라더참을수있으면더참다가자연분만해도된다아니면지금당장제왕절개로바꿔도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근데하도아파가지고아플때만얘박동이낮아지니까걱정되잖아요그래서그냥제왕절개로바꾸고그리고제왕절개하던동안그애기꺼내는순간진짜탯줄이목에감겨있더라고요한번근데좀많이쪼였나봐요그래서선생님도저보고잘결정하셨다고그러니까어쨌든그목에감겨있는거가두번째이유이도해가지고근데어쩌면진짜폰이가잘결정해가지고이뽁뽁이가예잘태어난것같아요뽁뽁이가1730g 이에요그러니까진짜되게작아조만해그리고이게태국에서한국산부인과랑다르게애기는계속저희와함께있을거예요공주그리고세시간마다간호사분이와서수유하는거도와주시고그렇게하기로했어요아무튼오늘너무고생한폰이와그리고뽁뽁이이제는곧알이라고불려지겠죠아무튼이렇게둘다고생해가지고이게벌써하루가갔습니다내일다시촬영하도록하겠습니다